수술하실 환자분은 58세 여자 환자분입니다. 이 환자분은 제가 과거에 지금 34번을 먼저 수술해서 이미 보철을 끝내놨고요. 그다음에 36번도 먼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. 요번에 내원하신 주 이유는 지금 35번 치아가 지금 크라운이 프랙처가 되어 있고요. 루트레스트만 남아있는 상태이고, 어쨌든 오늘 35번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다행히 신경화까지 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은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사이버메드의 코아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다행이네. 네,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. 지금 그 35번 치아가 손쉽게 잘 나왔고요, 다행히. 설측벽에다 잘 붙여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. 그리고 협측으로의 갭은 한 2m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고를 이용해서 갭 디스턴스 안에 필링을 해냈고, 그 다음에 디펙트의 형태 자체가 완전 셀프 형태였기 때문에, 디펙트이기 때문에 그냥 PRF만으로 상방을 살짝 막은 형태로 수술을 아주 단순하게 끝내놓은 상태입니다. 대략 3개월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자 CT 소견을 좀 잠깐만 볼까요? 네, 지금 이 부분이 이제 CT를 찍은 소견인데,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임플란트를 링구알 쪽으로 잘 붙였죠. 그래서 협측으로의 갭 디스턴스가 2mm 정도가 되고 있고요. 이 갭에는 지금 제가 이 종아를 패킹해 놓은 상태이고,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잘 힐링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. 3개월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